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영입니다. 제가 오늘 좀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저 위층까지 다찰줄 알았거든요. 제가 요즘 소위 말하는 대세인데, 저는 동대문 교통 일대가 마비되고,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예상을 했었는데, 네,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신은경 아나운서, 그리고 배우 이강기 씨 오는데, 저는 이제 가족이지만 저분들은 또 손님이니까 다음 주에는 더 많은 교인들이 위층까지 꽉 찼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사실 무슨 말을 할까 계속 며칠 전부터 생각도 하고 계속 여기 저쪽에 앉아서도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갱년기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돌았으면 잊어먹고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서서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려야지 하고 마음먹고 섰고요. 가수가 가족들 앞에서 노래 부르기 쉽지 않죠. 뭐 배우도 가족 앞에, 가족 같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니까 더 쑥스럽고, 평상시에 저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부끄러운데요. 오늘 특별히 강남까지 나가서 샵에서 메이크업 받고 머리하고, 평상시에 자주 못 봤던 TV에서 보던 화장한 김성령의 모습을 모처럼 보여드리게 돼서 저도 기쁩니다. 제가 짧게 글을 적어왔는데요. 부족하지만 그냥 조금 읽는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심해 본 적도 없고, 제가 이래서 배우 하나 봐요. 갱년기라서 그런지 요즘은 자꾸 울컥울컥 하고요. 교회 오면 눈물이 자주 납니다. 메이크업 예쁘게 했는데. 네, 교회에 오면 눈물이 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속에서 살다가 교회에 오면 마음이 북받치고 하나님한테는 내 모습 그대로 보여드려도 될것 같고, 그냥 엄마 품 같고, 그러다 보니 밖에서는 강한 척해도 교회에 오면 나약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눈물이 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죠? 그래도 요즘은 세상에서 즐겁습니다. 잘 나가거든요. 저는 우리 중앙선결교회가 무교동에 있을 때부터 다녔습니다. 제가 4살, 5살 때부터 무교동에 있던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고요. 동대문 이 교회가 짓기 시작할 때 엄마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게 짓는다고, 이렇게 공사 중이었는데 먼지 자욱한 이 교회를 엄마가 자랑하고 싶으셔가지고 저를 데리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공사할 때 여기가 이제 우리 교회다라고 자랑하셨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쭉 이 중앙선결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주님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신앙을 주신 우리 어머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세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시지 않으셨고 지금도 스마트폰을 구입하셔서 카톡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문을 수시로 보내주십니다. 어머님이 주신 기도의 증표가 있어요. 십자가 목걸이인데 저는 늘 핸드백 안에 소중히 백은 바꿔도 그 십자가는 꼭 담아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자필로 성경 노트도 쓰셨어요. 그의 세 자매에게 다 그거 주셨는데 아주 저희 집을 지키는 든든한 십자가 같은 엄마가 저한테 써주신 성경 노트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참으로 나약하고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한데요. 뭐라고 쓴 거야? 네, 저는 참 부족합니다. 근데 주님의 기적과 같은 은총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민망하지만 요즘 사람들이 저에게 대세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대세 김성령이라고. 그런가요? 그럼 아니라고 하시진 않겠죠. 근데 그 대세는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요? 요즘 드라마가 참 많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드라마가 많고 재미난 드라마가 정말 많죠. 저 요즘 연애의 발견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요즘은 KBS, MBC, SBS 이 프로 말고도 채널 말고도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 TVN 드라마 뭐 되게 많죠. 드라마가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1년에 수십 편이 제작이 되고 방송이 되긴 하는데 그 작품들이 모두 처음 시작할 때는 다 잘 될 거를 소망하고 그리고 잘 될 거라고 믿고 제작을 하는데 막상 방송이 되고 나면 시청률이 저조하게 나올 때도 있고 시청자들로부터 외면받을 때도 있고 하는데 그 누구도 그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죠. 근데 저는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추적자, 그리고 야왕, 그리고 상속자 이 세 편이 모두 다 2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미니시리즈 1일 드라마나 주말 드라마를 제외하고 이런 미니시리즈가 20%를 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작품 모두 공통점이 제가 출연했다는 거. 네. 영화도 여러분 아시겠죠? 표적이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영린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도 공통점이 제가 출연했다는 거. 두 작품 다 망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참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저는 늘 하던 작품 출연했고 심지어 추적자라는 작품은 저하고 굉장히 인연이 많았던 감독님이세요. 저하고 총 5편을 같이 했던 감독님인데 감독님이 이번에도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셨길래 저 어떤 역할인지 묻지도 않았어요. 묻지도 않고 네 감독님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역할이 너무 좋고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제가 그 모든 작품 중에 주인공 아니었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민호 엄마이기도 하고 또 동방신기 정윤호 씨 엄마이기도 하고 그렇게 주인공도 아니고 주인공이 엄마였는데 저는 촬영할 때 잘 몰랐어요. 촬영하는데 감독님이랑 주위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반응 좋은 거 알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맨날 밤을 새니까 모른다고. 근데 계속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한테는 그게 너무 기적 같은 일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됐네요.
제가 이제 48, 한국 나이로 48인데 아까도 목사님을 제가 자꾸 감독님이래요. 자꾸 이래 붙어가지고 목사님이 30대보다도 더 40대에 더 잘 되고 이런 거 쉽지 않다고 했는데 요즘 많은 분들이 저한테 너무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 들어서 더 잘 되니까 훨씬 더 보기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저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둘째 낳고 39에 둘째를 낳습니다. 그리고 40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늘 하던 일이었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잘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무작정 대학을 들어갔고요. 경희대 연극영화과에 편입을 했는데 그때 나이 40이었죠. 아니 40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니면서 배불러가지고 다녔으니까. 20살 어린 애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 친구들보다 떨어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좌절하기도 했었는데 무작정 열심히 했습니다. 지각 5분 정도 지각도 한번 해본 적이 없고 전 과목 모두 여기 서울대 나오신 분도 계신데 전 과목 모두 A+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학금도 받았고요. 정말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때 같이 편입했던 다른 배우들은 중간에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다녔던 유명한 인기 스타들은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제 힘으로 공부해서 올 A+ 받고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대학원까지 가자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한다는 소문을 외대에서 듣고 외대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경희대는 돈 내고 다녔는데요. 외대는 전액 장학금으로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제 자랑하는 시간은 아닌데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건 제가 내가 제 스스로도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내가 왜 가로늦게 나이 들어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저를 나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 어떤 사람들은 뭐 이뻐졌다 회사를 잘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10년 동안 노력해 해온 그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정말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냐면 드라마 두 편, 영화 한 편 이런 걸 동시에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시간, 두 시간 자는 걸 한 석 달 정도 이렇게 계속 했더니 주위의 동료 배우들이나 선배님들이 네가 이제 쓰러질 때가 됐는데 너 혹시 뭐 따로 먹는 약 있냐며 그렇게까지 그런 농담 섞인 말을 들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드라마가 중간에 조기 종용된 작품도 있고 이번 작품에서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좀 소위 말하는 뜰래나 남들이 말하는 광고도 좀 해볼래나 했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몸도 지치게 되고 마음도 지치게 되고 하니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제 더 이상 한계가 왔다는 생각이 들면서 무조건 쉬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막 들어왔던 작품들 다 거절하고 한 3개월만 쉬어야지 하고서는 3개월을 쉬었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정말 일을 그렇게 미친 듯이 했었는데 일하면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는데 막상 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일하면서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애들하고도 많은 시간을 갖게 되고 이러니까 또 개인적으로 또 쉬고 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3개월만 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3개월이 6개월이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9개월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큰일 났네. 사람들이 그새 날 다 까먹었나? 처음에 난 거절했었는데 이제는 섭외도 안 들어오고 이쪽 일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자, 눈에 안 보이면은 또 금방 또 안 찾아요. 그래가지고 9개월쯤 되니까는 이제 불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막 욕심 갖고 했던 일들이 이렇게 마음이 조금 이렇게 낮아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 9개월 만에 들어왔던 작품이 어떤 작품이었냐면 MBC 채널이 아닌 MBC 드라마 넷이라는 채널이었어요. MBC 드라마 넷이라는 작품의 방송이 되는 건데 신인 감독에 나오는 배우들은 다 신인 배우들, 다 어린애들. 근데 저랑 같이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저를 만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그 감독님하고 좋아하고 뜻이 잘 맞고 캐릭터도 되게 재미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9개월 전에 저였다면 안 했겠죠. 안 했을 거예요. 분명히 다른 작품 더 시청률이 좋을 거, 더 인기스타가 많이 출연하는 그런 배우에 저도 어떻게 좀 껴볼까 그랬을 텐데 그때는 그 작품이 그렇게 너무 마음이 끌리고 하고 싶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출연료는 한 4분의 1 정도 이렇게 받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 작품을 했어요. 했는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시청률에 대한 부담감도 없고 사람들이 뭐 이거 보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왜 연기도 그냥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는 막 더 잘해야지 했는데 이번 작품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상대 배우들도 좀 편하고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연기가 하고 하니까 제가 연기를 하면서 연기가 되게 잘 된다? 뭐 이런 느낌을 되게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작품을 전문가분들은 많이 그 작품을 보셔서 그때 뭔가 김성령 씨한테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JTBC 개국하면서 개국 작품이었던 신드롬이라는 드라마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추적자, 야왕, 상속자 이렇게 이어진 건데 저의 전환점이 바로 그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욕심 버리고 제 스스로 낮아지고 마음 비우고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더 연기도 잘 되고 더 사람들한테 인정받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엔 제가 연극도 했었고요. 목사님하고 우리 사모님 같이 보러 오셨는데 연극 한 3개월 동안 대학로에서 했어요. 남들은 한참 잘 나갈 때 더 좋은 영화나 더 좋은 드라마 출연하지 그렇게 했는데 저는 가끔 그렇게 스스로한테 좀 채찍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더 힘든 길을 가고자 한다고 할까요? 그게 더 저한테 단련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왜 연극하냐고 그렇게 했지만 막상 연극을 하고 나서는 주위의 반응이 너무 좋은 선택이었다. 정말 보기 좋았다. 그런 칭찬을 또 들었습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요? 이게 담요 같아요, 옷이. 더워 죽겠어요, 이게. 뗄 수도 없고. 덥네요. 아. 아, 아까 목사님이 저희 엄마가 참 딸들한테 격려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요. 저희 딸 셋이 잘합니다. 격려받을 짓을 합니다. 잔소리보다는 제가 자식을 길러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식이 잘하면 격려하게 되지 잔소리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잘하니까 엄마도 좋은 말 하게 되고 더 축복하게 되는 것처럼 저희가 잘하면 하나님이 더
더 축복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열심히 사는 모습을 주님께서 예쁘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웃을 돌보기 전에 저를 먼저 사랑하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간혹 주위 사람 돌보느라고 자기 자신을 안 돌보는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자식이 잘하면 되게 열심히 살고 잘하면 더 칭찬해주고 싶고 더 잘하라고 이끌어주고 싶고 더 격려해주고 싶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큰애가 제 방에 이렇게 들어왔다가 바람 때문에 문이 쾅 닫힌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준호가 엄마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뭐 대학을 안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마가 깜짝 놀랄까 봐 그 문 꽝 닫힌 거에 대해서 쾅 닫힌 그거에 대해서 엄마 우리 준호는 엄마를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렇게 남을 배려할 줄 아는구나 우리 준호가 저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다른 거 바랄 게 없겠다 그렇게 잘하니까 잔소리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걔가 만약 그걸 모르고 나갔으면 준호야 너 왜 문 꽝 닫고 문 쾅 닫고 나고 나 이렇게 제가 분명히 잔소리 했겠죠 근데 엄마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또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바쁘기 때문에 아이들 많이 잘 못 돌보거든요 제가 그렇게 교육 잘 시키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키워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아침에 그 작은 거 하나에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한테 감사한지 그렇게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식이 그렇게 잘하니까 너무 이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끊임없이 노력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일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잘해야 즐겁습니다 제가 일을 해보니까요 뭐든지 잘해야 즐겁지 잘 못하는데 즐겁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사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저도 앞으로 내년에 또 아주 중요한 드라마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딱 50을 기점으로 2년밖에 안 남았네요 2년 동안 진짜 열심히 하고 50 이후에는 좀 다른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신 우리 교인분들 너무 많으신데 중보기도는 그 다른 이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분명히 제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신 계획이 있으리라 믿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는 많은 경험이 배우는 이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모르니까 그 많은 경험이 나중에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연기도 보면은요 특히 나이 들어서는 좋은 사람이 연기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TV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를 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 배우가 가진 성품이나 이런 게 불안관을 통해서도 다 느껴지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 배우들은 마음이 참 약합니다. 그리고 사회 물정도 잘 모르고 되게 그런 부분 많은데 좋은 사람이 좋은 배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더 좋은 사람이 되라고. 저는 고등학교 때도 학교 가기 전에 새벽 기도를 다니곤 했었습니다. 공부 좀 잘하게 달라고.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학교 가고 그랬었어요. 그래도 공부는 안 하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하나님한테 되게 많이 의지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저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도 알지만 저는 또 되게 하나님을 한편 되게 두려워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굉장히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잘못하면 치실 것 같고 제가 좀 잘못하면 축복 안 해주실 것 같아서 저는 늘 마음속에 하나님은 저한테는 좀 두려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좀 신앙이 나태해졌거나 뭐 그러면 제가 일이 잘 되기 위해서라도 번쩍 일어나서 교회에 옵니다. 그만큼 저는 하나님이 좀 두려운 존재이기도 한데 그것이 오히려 저 신앙의 어떤 힘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없이 저에게는 의지되는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많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교회 잘 나오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은 토요일 저녁에 늦게 집에 들어가면 아침에 사실은 일어나기 쉽지 않거든요. 네, 항상 엄마 이렇게 모처럼 교회 올 때는 엄마를 모시고 오니까 엄마가 항상 9시 예배를 보니까 엄마 집에 가서 엄마 모시고 이렇게 와야 되니까 아침에 일찍 준비해서 나와야 되고 하니까 정말 세수만 하고 화장 안 하고 그러고 오는데 오면은 제 스스로 그냥 위안이 되고 하나님한테 눈도장 찍는 것 같고 또 엄마도 기뻐하시고 뭐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요. 또 기도해요. 저는 늘 언제 어디서나 기도합니다. 연극할 때도 석 달 공연하면서 단 한 번도 기도를 걸은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뒤에서 이제 나가려고 딱 준비하고 있으면 항상 기도를 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와준 모든 관객들이 정말 같이 기뻐하고 같이 감동받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꼭 기도하고 그리고 공연을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저의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동료 배우들이 좀 봐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살을 빼려고 하면 살 빼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제가 이제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 몸매 관리 어떻게 하느냐, 뭐 피부 관리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저는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줄 아시는 거예요. 세상에 특별한 방법 저만 알고 있으면 제가 특허내서 부자 됐죠. 여러분이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운동도 해야 되고 먹고 싶은 거 좀 참아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죠. 근데 남들이 알면서도 안 하는 거고 저는 아는 거 한 건데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다이어트를 하려면 한 가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보통 뭐 원푸드 해서 뭐 하루 종일 무슨 뭐 포도만 먹는다, 하루 종일 고기만 먹는다 이런 거 했는 저도 그런 거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런 거 소용없고요. 운동과 식이요법과 기타 등등 모든 게 한꺼번에 돼야 그게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제가 연극할 때 기도도 했지만 다른 연극 배우들보다 항상 1시간, 2시간 먼저 갔어요. 그리고 연습도 한 3시간, 4시간 먼저 갔어요. 저는 대학로에서 연습 2시부터 연습 시작이면 한 10시, 11시 가서 저 혼자 목 풀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와 노력과 그런 게 다 같이 제가 일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절대 아니고요.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기도도 했고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노력도 했고 그게 다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그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까 뭐, 저는 뭐 가끔 그런 경험도 해요. 그때 필리핀에 홍수가 났나 지진이 났나 그래가지고 되게 난민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랬는데 또 마음이 또 그래가지고 제가 300만 원 낼까 500만 원 낼까 고민을 막 하다가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기억나죠? 300을 할까? 500을 할까? 그때 엄마가 아 이왕 하는 거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500만 원 성금을 보냈습니다. 아, 이틀 뒤에 그 잡지 촬영인데 저한테 5천만 원을 주겠다고 연락이 와서 야, 아 좋은 저는 그런 경험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도 제가 먼저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답을 그렇게 주시고 저는 그런 신앙적 간증도 되게 많아요. 진짜 광고를 그렇게 하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꼭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게 약간 조금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진짜 하나만 해봤으면 좋겠다. 사람 마음이 그러는 거예요. 광고 한 편만 찍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지금 총 7편을 찍었습니다. 그 일은 그 지금 연예가 중계 MC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게 첫 작품이었고요. 여러분 그 세시봉 윤영주 씨 잘 아시죠? 윤영주 씨하고 저하고 같이 MC해서 연예가 중계 MC를 시작했었고 저는 이제 연기자는 이제 생각이 없었었죠. 연기자는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영화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뭐 영화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저는 영화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꼭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저한테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역할이 아나운서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네, 역할이 아나운서예요? 그랬고 남자 출연 배우들이 안성기 씨, 박근영 씨, 신성일 씨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귀가 솔깃하는 거예요. 귀가 이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만나는 뵙겠다고 그러고서는 이제 찾아가서 얘기를 나눴는데 역할도 아나운서 역할이었고 뉴스 앵커 역할이었고 워낙 같이 출연하는 그 최고의 남자 배우들과 같이 한다고 하니까 한번 이제 도전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배우를 하게 된 계기였어요. 그게 이제 91년도에 개봉했던 누가 용의 발톱을 보았는가라는 작품인데 강우석 감독님 작품이었죠. 그래서 그걸로 신인상을 여우 신인상을 3개 정도 받았습니다. 네. 데뷔는 그렇게 화려했었어요. 우리 딸 셋 있지만 우리 딸 셋보다도 훨씬 더 애교 있으시고 사랑스러우시고 고우시고 엄마 너무 훌륭하세요. 함경도 분이신데 사실 미스코리아 나간 것도 저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저희 엄마 의지였어요. 저는 되게 수줍고 내성적인 성격인데 엄마가 너 이거 안 나가면 뭐 할 거니? 너 이거 나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엄마 손에 이끌려서 미스코리아에 나가게 됐는데 다 엄마의 축복이죠. 너무 다 좋으셔가지고 그냥 대학로를 가기 위해서 석 달 동안 강남에서 이렇게 넘어오면 늘 저희 교회를 지나치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2층까지 꽉 찼으면 하는 바람은 늘 가지고 있는데 저도 별 도움이 못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늘 죄송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저희 교회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으신 분들 너무 많으셔서 그리고 저희 엄마한테 너무 잘해주시고 저한테도 늘 잘해주시고
저 국수 먹을 때 국수도 더 많이 넣어주시고 김치도 더 많이 넣어주시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모두 모두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쟁 나는 꿈을 꿨어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우리 애 둘을 데리고 막 도망가는 꿈을 꿨는데 딱 깼는데도 심장이 계속 벌렁벌렁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단된 국가였지 이런 생각도, 전쟁 나기 전에 이민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었던 예전 생각도 막 들고, 요즘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뉴스를 접하면 너무 안 좋은 소식들도 많고 해서 이제 저희 우리 준호 찬영이가 살아야 할 세상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뭐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고요. 좀 더 착한 사람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정말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봐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왜 이런 세상이 됐지 이런 생각이 들곤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 교인들에서부터 다 한 분 한 분 우리가 열심히 좋은 일 많이 하고 살아서 좋은 세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김성령 집사님이 일단 성품이 좋으시고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 그 안에서 그 믿음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쭉 큰 흐름으로 이렇게 나오고, 또 거기에다가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주변 사람들하고 이 덕을 쌓고 이렇게 하니까 안정적으로 지금 이제 인생 후반기로 이제 접어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잘 반백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또 본인에게 주신 은사, 탤런트를 다 개발해서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게 응원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집사님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